안녕하세요. 23살의 박동우입니다. 거대 잇몸, 심각하게 튀어나온 돌출 입. 일반 여성과 비교해 확연히 차이나는 큰 발과 큰 손. 거대 몸집 속에 감춰진 슬픔. 거구의 잇몸력, 박동희. 외모 스트레스가 되게 심했어요. 네. 주변 사람들이 놀림도 심했고 해서 이런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이제 외모가 네, 자신감이 떨어졌죠. 세상의 기준에서 멀리 벗어나버린 나의 모습. 뒤돌아서서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나도 언젠가는 아름다운 미소로 사랑받는 여자가 될 수 있을까?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 약간 호나우딩뇨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처음에 호나우딩뇨가 누군지 몰라서 집에 가서 물어봤는데 가족들이 웃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호나우딩뇨가 누군 줄 알았는데 근데 그때 이후로 이제 외모 이제 스트레스도 많이 받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쪽에 이제 잇몸이나 치아가 도출된 사람들에 대한 이제 비교가 항상 저로 되니까 네, 되게 많았어요. 그런 이제 별명들이 때리고 싶게 생겼다고 해요.